2시인데 여태 안 잤어? 오늘은 괜히 더 힘든 날이었어. 너도 그랬지? 내 목소리 듣고 힘내. 사랑해. 이렇게 다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운 날이었다. 바래다 죽어오는 길 또 그새 보고 싶어서 내게 전화를 했어. 날 잘한 일했었는데 너를 만나고 달라진 혼의 모습. 두근대던 가슴에 사랑이 스며들고 가난했던 마음을 너로 가득 채우고 포근했던 말들로 사랑을 속삭이면 그의 추운 겨울도 따스할 수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서 내 귀는 네 목소리만 들리게 되었나 봐. 자꾸만 나 변해가나 봐. 너를 만나고 사랑을 또 배우고 내 가슴은 아직도 너만 보면 설레고 혹은 했던 말들이 나를 버티게 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의 손을 잡을 때 세상에 지쳐있던 나는 힘을 내곤 해. 네가 곁에 있어서 yeah, yeah. 세상에 너란 사람은 한 사람뿐이지만 나에게 너란 사람은 세상일 수 있다고 oh, oh, oh. 너에게 고백하고 싶은 말 사랑에 아껴둔 그 말 한마디 yeah, yeah. 두근대던 가슴에 사랑이 스며들고 가난했던 마음을 너로 가득 채우고 포근했던 말들로 사랑을 속삭이면 올해 추운 겨울도 마냥 행복할 거야. 따스할 수 있어서 SS501 김영준의 뮤직하이. 오늘의 첫 곡은요, 바비킴의 바래다 주고 오는 길이었습니다. 와, 오늘 서울의 날씨는요 무척 궂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. 뭐 이런 날씨, 이런 날의 특징은요, 뭐 잠자리에서 더 일어나기 힘들고 귀찮고, 뭐 출근 준비하시거나 학교 갈 준비도 뭐 점점 더 미적거리게 되고요. 특히 날씨 안 좋은 오늘 같은 날은요, 심지어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.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요. 아, 한마디로 뭐 어딘가에서 앉아있으면,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엉덩이 뜨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인데요. 뭐 이렇게 늘어지는 날에는요, 정말 사랑하는 그 뭐 남자친구, 여자친구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달콤한, 예, 잠의 세계로 빠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. 그런 날씨였던 것 같은데, 저도 참 오늘 움직이기 싫고 침대에 한번 누워 있었는데 이 생방하러 오기 전에 너무나 이 몸이 힘든 거야. 일어나기가 뭐 쇳덩이 올려놓은 것처럼.
날씨 참 꿉꿉합니다 오늘. 그럴수록 오늘 뮤지카이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다고 지금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요 남자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남자친구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의 목소리를 선사할 그분들이 오십니다. 포맨. 예. Yeah. 잠시 후에 모실 텐데요. 그리고요 지금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분들 오시니까 보는 라디오로 진행 중입니다. 컴퓨터 가능하신 분들은요 보는 라디오 클릭하셔서요 뮤지카에 오시면 제 모습과 잠시 후에 오실 포맨 여러분들의 라이브 함께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해 주세요. 자 문자 보겠습니다. 고릴라로 송자홍 씨는요 그 약간의 말이 어찌나 공감이 되는지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어제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. 새벽 2시니까 어제라고 하신 거군요. 자홍씨 그래요 사랑해. 내가 해줄게요. 그래요. 아이고. 그리고요 6433 원미선씨네요. 오프닝 멘트가 딱 제 마음이네요. 힘들어서 형준 DJ 목소리 듣고 힘내려 왔는데요 역시 뮤지카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. 아 안되겠다 오프닝 한번 더 가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괜히 더 힘든 날이었어. 너도 그랬지? 내 목소리 듣고 힘내. 에이, 사랑해. 힘이 안 나겠다, 이거. 첫 느낌이 아니야, 뭔가. 자, 그리고요, 고릴라로 황숙희 씨는요, 남친 없이 지낸 지 1년째, 내일 소개팅 하는데요,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사랑이 다시 올까요? 그럼요. 노력하는 자에게 분명히 옵니다. 소개팅 많이 많이 하세요. 이루어질 때까지. 자, 포맨의 고백이란 곡 듣고 와서요. 이제 포맨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듣고 오실 노래 이 곡입니다. 포맨의 고백. 사실은 고민했었어 네가 떠날까봐 내 맘은 불안했었어 내 나름대로 나만이 생각해서 네가 나를 외면할까봐 내게 부담 가질까봐 난 두려워서 나와 말하기까지가 참 오래 걸려서 참기 힘들었어 이런 내 맘을 보여주면